빠방 봉주. 네, 이번에 살펴볼 나라는 프랑스. 제가 여행 다니는 게 취미라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니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프랑스의 비밀들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재료 중 하나인 감자. 비교도 먹고 쪄서도 먹고 감자전으로 부쳐도 먹고 맛있는 감자유리가 넘쳐나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감자를 먹는 건 불법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실제로 1700년대 프랑스에서의 감자는 법으로 금지된 식재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럽에서 감자를 처음 발견한 건 스페인 정복자 페드로.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에서 감자를 가져옵니다. 이는 곧 유럽에 전파되죠. 그중 프랑스에 전파된 건 1600년대. 당시 감자는 바다 건너서 온 근본 없는 채소 정도의 취급이었습니다. 농장의 가축들에게나 주는 사료로 사용됐다고. 이렇게 된 데에는 감자 괴담도 한몫했는데요. 감자가 불임의 원인이다, 매독을 불러온다, 심지어 나병을 불러온다는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집니다. 이미지는 꼭 깨져버 하늘 위로. 어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감자는 며칠만 둬도 싹이 자라나죠. 요즘엔 다 도려내고 먹지만 당시 요리사들은 이걸 알 리 없었습니다. 이 싹엔 자연독이 있어서 복통, 위장장애, 심하면 현기증까지 불러온다는 것. 감자를 싹이 난 채로 그냥 요리하다가 단체로 배탈까지 걸리죠. 이에 힘입어 프랑스 의회는 감자를 나병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선정. 1748년 일명 감자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로 금지하고 재배하는 사람은 체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72년 영양학자인 앙투안 파르멘티에가 등장. 감자의 누명을 벗기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감자를 사용하여 많은 이질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 물론 홍보대사 노릇을 톡톡히 하죠. 당시 식량난을 겪던 프랑스에서 감자는 밀가루 대용 재료로 급부상하는데요. 파르멘티에 덕분에 감자법은 폐지되고 좋은 식재료로 탈바꿈합니다. 여기서 잠깐, 파르멘티에는 감자에 대해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과거 파르멘티에는 전쟁 중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감금되어 있는 동안 삼시세끼 감자를 먹게 되죠. 이때 감자의 매력에 푹 빠진 겁니다. Anyway, 아직까지 프랑스의 많은 감자 요리 이름에는 파르멘티에가 들어가 있다는. 감자가 이런 대접을 받았었다니 놀랍네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바람이 난다 등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정말 많죠. 물론 프랑스에도 미신이 많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흥미로운 미신 두 개를 살펴볼까요? 첫째, 개똥은 왼발로 밟아라. 프랑스에 처음 놀러가면 깜짝 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 프랑스는 이런 모습, 실제 거리는 이런 모습. 와우! 특히 온 거리에 개똥이 넘쳐나는데요. 매년 600여 명이 개똥을 밟고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죠. 물론 여행객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만약 개똥을 밟았다면 어느 발로 밟았는지 확인하세요. 왼쪽 발로 밟았다? 그럼 바로 로또를 사러 갑시다. 왼쪽 발로 개똥을 밟는 건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런 미신 때문에 개똥으로 범벅이 돼도 신발을 닦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반면에 오른발로 밟았다? 그날 하루는 베리베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른발로 개똥을 밟으면 불운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둘째, 빵을 제대로 놓는 법. 세계 최고의 빵 생산국 프랑스. 빵 자체가 프랑스 단어이니 말 다 했습니다. 워낙 빵에 대한 역사가 깊다 보니 미신도 많은데요. 그중 여행 가서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이 있죠. 빵을 거꾸로 두기. 만약 빵을 거꾸로 둔다면 테이블에 마주한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미신이 생겼을까요? 과거 프랑스 제빵사들은 하루의 맨 마지막에 사형 집행자들을 위한 바게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판매원과 구분하기 위해 꼭 뒤집어 놓았다고 하죠. 결론은 빵을 거꾸로 뒤집는 건 사형 집행자를 부르는 것, 즉 사신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 겁니다. 빵에도 앞뒤가 따로 있었나요? 여행 가면 조심해야겠네요. 파리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여기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 이곳은 일명 시체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20m 깊이의 깊숙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해골은 숨을 턱 막히게 하죠. 파리의 카타콤에는 무려 600만 구의 해골이 묻혀있다고 추정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해골이 묻혀있는 걸까요? 이는 루이 16세의 파리 미화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국왕이던 루이 16세는 파리를 미화한다는 목적으로
기준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는데요. 문제는 묘지까지 철거해버렸다는 것. 그렇게 600만 고의 유골은 갈 길을 잃고 맙니다. 그때 발견한 건 고대 로마 식민지 시절 쓰였던 폐채석장. 지하에 길게 이어져 있던 이 터널은 유골을 숨겨놓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유골들은 이 채석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지금의 카타콤이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수많은 정비사업을 통해 유골이 차곡차곡 정리됐는데요. 과거엔 그냥 여기저기 쌓아놓은 수준이라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골보다 무서운 건 이 채석장 그 자체이죠. 터널의 길이는 무려 320km. 현재 알려진 카타콤 규모는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90%는 모두 방치되어 있는 미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렇게 긴 터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고대 로마인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파리의 카타콤은 지옥의 통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악마가 지옥에서 지상으로 가는 길을 뚫었다는 거죠. 정말 사실이기도 한 것처럼 한 해가 다르게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행방을 찾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수많은 실종자들은 지옥으로 납치된 것이다. 악마에게 홀려 아직까지 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각종 괴담들만 난무합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은 몰랐네요. 로맨스 영화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로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과 결혼? 어떻게? 놀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시간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정말 많은 군인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죠. 그 중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도 많았는데요. 하루아침에 연인을 잃은 사람들은 망자와의 결혼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50년 프랑스 정부가 망자와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이 법안에 따르면 사후 결혼을 원하는 명확한 사유, 그리고 고인의 생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정식적으로 사후 결혼 관계가 됩니다. 결혼식도 기존과는 다른데요. 배우자는 죽은 이의 사진을 품고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구절 대신 죽음이 둘을 갈라놓았지만이라는 서약을 한다고 하죠. 이외에도 특이한 결혼이 있습니다. 에펠탑과 결혼한 여자 에리카 라뚜르의 이야기. 에리카는 유명한 양궁 선수였는데요. 양궁 외에 다른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활과 연애하는 것. 활의 이름은 랜스이고 자신이 랜스와 연애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활 랜스와 이별하게 됩니다. 물건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물건으로 타겟을 돌립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펠탑. 에리카가 말하길 처음 보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고 하죠. 이렇게 2007년 그녀는 에펠탑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름은 에펠탑의 성을 따라 에리카 에펠로 변경했다는, 와! 정말 신기한 결혼 맞네요. 햇빛이 무섭게 내리쬐던 어느 여름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파리의 공원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온몸에 땀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이 여자의 이름은 장 로미에. 젊은 의대생으로 학교 끝나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쉬고 있는 중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계절감과 맞지 않는 복장에 딱 봐도 더워 보였죠. 하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남자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받게 이르죠. 그 남자는 오늘 집에서 실내 콘서트를 연다고 얘기하는데요. 호기심에 가득 찬 로미에는 초대를 승낙. 공원 맞은편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고 웅장한 대저택,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집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콘서트에 푹 빠진 로미에.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죠. 깜짝 놀란 로미에는 검은 코트의 남자와 짧은 작별 인사를 하고 뛰어갑니다. 너무 정신없이 나온 걸까요? 그 집에 라이터를 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돌아가 합니다. 하지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죠. 자정이 넘은 시각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이웃은 로미에를 다그칩니다. 당황한 로미에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웃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빈집이라고요. 20년 전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음악가의 집이며 그 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깜짝 놀란 로미에는 이성을 잃고 공원을 서성이다가 아침 해가 뜨자 정신을 차렸다고 하네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그 음악가였을까요? 아닌 저승사 였을까요? 참 흥미로운 나라 프랑스. 갑자기 빵이 땡기는데요. 바로 먹으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영국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 라따뚜이.